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입니다. 이번에는 시그마 아트 105mm F2.8 DGDN 마크로 렌즈입니다. 폰 사용기는 세기 PNC로부터 체험활동으로 렌즈를 대여받았고요. 어차피 뭐 체험활동으로 대여된 렌즈로 뭐 영상에 따른 대가는 없어요. 그냥 취미입니다. 뭐 제가 좀 가난하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여 렌즈로 자본주의의 때가 다소 원래 저는 망원과 접사로 사진을 시작했고, 결혼하면서 이제 접사를 좀 멀리하게 된 건 와이프와 함께 나가서 이제 혼자 접사한다고 한참 한 곳에 서 있으면 당연히 동행에 불만이 나오는 게 뭐 다들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팩 같은 경우는 앞서 인트로 영상에서 넣었으니까 간단히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 렌즈이니만큼 본체 절반가량을 초점링이 차지하고 있어요. 조작 패널로는 MF-AF 레버, AFL 버튼, 초점거리 고정 버튼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AFL 버튼은 바디에서 초점 고정 버튼에 할당한 기능의 작동이 가능한 거고요. 거리는 이제 최소에서 무한대, 0.5m에서 무한대, 그리고 최소 초점거리인 0.25m에서 0.5m까지 3개의 구간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전자식 수동 조리개의 작동이 가능합니다. 수동 렌즈처럼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하는 손맛을 느낄 수 있지만 전자식 제어이므로 전원이 안 들어가면 아예 조리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링을 돌려도 조리개는 반응이 없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리개를 무단 조리개로 바꿔주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뭐 영상 같은 거 촬영 시에 조리개 따다닥 거리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스무스한 조절이 가능한 레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리개가 A모드 시에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락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A모드를 기준으로 락의 설정이 가능한데요. A모드에서 고정시켜놔서 락을 하면 옆에 수동 조리개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동 조리개 구간에서 락을 걸어놓으면 A모드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리개 구간에서는 뭐 자율적으로 조리개가 조여지긴 하고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큰데요. 가끔 마음대로 돌아간 조리개 링을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락 버튼이 하나 있으면 안정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침에는 있으면 편합니다. 초점링에 대한 여담이지만 초점링 자체도 역시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리코이드 구조의 수동 렌즈들에 비해서 미세한 조정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요거를 MF 조절을 하다 보면 미세한 손맛을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최근 전자식 초점을 가진 AF 렌즈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팁이랄 것도 없이 그냥 적당히 맞추고 미세한 부분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맞추는 게 더욱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렌즈는 마크로 렌즈입니다. 접사는 간단히 말해서 가까이 찍는다는 거죠. 보통 접사는 1:2 이상에서 등배가 되는, 그러니까 1:1 배율을 가지는 렌즈를 통상 접사 렌즈들이라고 하는데요. 1:1 배율은 쉽게 말해서 피사체가 센서의 도장처럼 찍힌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2배, 3배 배율을 가지는 특수한 접사 렌즈들도 존재를 합니다만 더 크게 찍기 위해서 추가로 뭐 접사링을 붙인다거나 텔레컨버터를 추가해서 하기도 하는데 다만 이럴 경우에는 뭐 광량 저하나 화질 저하, AF 능력이 감소되는 건 덤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접사는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장르인 것이 사실이죠. 보다 세부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더 접근하게 되고 접근하는 만큼 피사계 심도는 당연히 얕아지게 되겠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이게 되는데요. 물론 조리개를 조일수록 화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F8에서 F11은 기본적으로 조이고 촬영하는 경우도 많고 정이 안 될 때는 F16에서 F22까지 조이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동조 속도를 위해서 보통은 저는 이제 200분의 1초 근처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감도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다만 디테일을 위해서 찍는데 IS가 오르면 그만큼 노이즈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의 조명이 이제 필수 불가결해지기 마련인데요. 꼭 TTL 영동이 되는 링 플래시나 플래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한 싸구려 수동 플래시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여기에 광량 조절이 되면 훨씬 더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접사는 MF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최근 카메라들의 AFC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탓에 피사체를 따라가는 게 눈보다 훌륭할 때가 많아요.
다만 노출차가 크고 컨트라스트가 약한 곳에서 버벅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곧바로 레버 하나로 MF로 전환해서 촬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삼각대를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뭐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요. 이동 시에 제약도 있고 접사를 찍을 때 주변을 더욱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각대를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특히 날아다니는 곤충들의 촬영 시에는 삼각대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꽃이나 뭐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 꿀 등을 발라서 곤충들을 유인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뭐 삼각대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유효하긴 합니다. 삼각대 없이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자인 저도 흔들리고 피사체도 움직이고 이럴 때는 MF 촬영이 훨씬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MF 촬영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딱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렌즈가 가지는 해상력을 좀 간단히 한번 보자입니다. MTF 차트를 기반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 수 있는데요. 뭐 차트에서 나와 있듯이 컨트라스트는 안정적이지만 해상력은 주변으로 갈수록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평을 얻고 있는 렌즈고요. 마크로 렌즈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급의 렌즈인 평이 자자하기 때문에 한번 근거리 테스트로 간단히 살펴본 바는 직접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주변부 F22까지 보신 후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개방에서도 주변부까지는 좋습니다. 극주변부의 디테일 저하는 좀 있고요. 중앙부 F2.8과 F4는 아주 경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F8까지는 극상의 화질을 보여주고요. F11부터 저하가 시작됩니다. 해상력을 중시하신다면 F8에서 고정을 하고 마지노선은 F11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색수차도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아무래도 플래시 촬영이 많고 다양한 재질의 근접 촬영을 하는 렌즈이다 보니까 수차 등의 억제력은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하는 렌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렌즈도 수차는 상당히 잘 억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그마 오피셜에서 보면 렌즈군 구성 변경 등의 기술적인 개선이 있다고 하네요. 실루엣 등의 디테일을 촬영하는 것을 전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뭐 자연 역광 상태에서 촬영을 했을 때 그렇게 거슬리는 플레어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강한 역사광에서 테스트 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렌즈는 주변부 광량 저하가 있고 조이스로 개선이 되긴 합니다. 최대 화질에 오르는 F8이 되면 주변부 광량 저하는 거의 사라집니다. 105mm가 망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깔끔한 보케를 보여줍니다. 주변으로 갈수록 찌그러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고요. 최대 개방 시에는 완벽한 원형의 형태를 보이지만 한 스탑 조이면서부터는 슬슬 각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렌즈의 모터는 초음파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음파 모터이지만 접사 렌즈임에도 상당히 쾌적한 AF를 보여줍니다. 70마일 때도 상당히 괜찮은 AF를 보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대에서 최소로 오가는 구간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마크로 렌즈치고는 상당히 쾌적한 A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음파 모터 특유의 소음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아무래도 접사 렌즈이다 보니까 최소 초점 거리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최소 초점 거리라고 하면 센서와 피사체 간의 거리를 뜻하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렌즈 자체가 가지는 길이와 플랜지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렌즈의 스펙인 29.5cm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 렌즈 앞에서 피사체까지의 거리는 약 한 13에서 14cm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상당히 근접해서 촬영되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사실 실제 촬영해보면 그 정도로 근접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좀 많이 붙어있다 라는 느낌은 좀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접사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설명으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성과물로 말을 해드리기 마련인데요. 뭐 앞서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물방울이라든지 몇몇 개 찍고 싶은 식물들이나 곤충들을 담는데 이 렌즈를 사용했었고요. 제가 쓰고 있는 바디가 소니 HR4다 보니까 6,000만화소에 더불어 괜찮은 해상력을 함께 보여주는 렌즈이긴 했습니다. 접사 촬영 자체가 워낙 번거로움이 많고 귀찮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도전해 보기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렌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접사 촬영하는 팁 등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엔 다른 이야기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